현미예수님, 오늘은 7월 14일 연중 제15주일입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이 율법서에 쓰인 그분의 계명들과 규정들을 지키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계명은 너희에게 힘든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하늘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하늘로 올라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가 없다. 또 그것은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다. 그러니 누가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서 그것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들려주리요. 그러면 우리가 실천할 터인데 하고 말할 필요도 없다. 사실 그 말씀은 너희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 너희의 입과 너희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 독서입니다. 사도 바울로의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모상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맏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왕권이든 주권이든 권세든 권력이든 만물이 그분을 통하여 또 그분을 향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께서는 만물에 앞서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그분은 또한 당신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시작이시며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맏이십니다. 그리하여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십니다. 과연 하느님께서는 기꺼이 그분 안에 온갖 충만함이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그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평화를 이룩하시어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만물을 기꺼이 화해시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하였다. 스승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그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옳게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그 율법 교사는 자기가 정당함을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그러면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코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그를 때려 초주검으로 만들어 놓고 가버렸다. 마침 어떤 사제가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길 반대쪽으로 지나가 버렸다. 그런데 여행을 하던 어떤 사마리아인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서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 자기 노새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이튿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올 때 갚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너는 이세 사람 가운데에서 누가 강도를 만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율법교사가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당시 율법 학자들은 어디까지를 이웃이라고 볼수 있는지에 관하여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누가 저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에게는 율법에 충실한 유다인들만이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이웃은 더 이상 출신 성분이나 율법 규정의 준수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웃이고 자비를 베푸는 이는 누구나 이웃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라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하여 율법 학자의 잘못된 이웃 개념을 바로잡아주고자 하십니다. 어디까지 이웃인지 따지며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줌으로써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가르치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2독서의 바오로사도는 모든 피조물이 우리의 이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일부 피조물만의 마지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마지이시고 일부만이 그분 안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분을 향하여 같은 길을 걸어가며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받고 있기에 서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모든 이, 더 나아가 모든 만물이 이웃임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이어야 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 말씀에서처럼 내 이웃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누구인가 잘 생각해 보시는 하루 되시고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이웃이 될수 있고 이웃입니다. 뭐 다른 세계에 있다고 해서 그분들은 우리 이웃이 아니라는 생각 하지 마시고 그분들의 또 어려움과 도움이 필요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세계화 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을 줄수 있는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길을 통해서 그분들의 정말 우리 이웃들의 고통을
나몰라라 하지 않는 착한 사마리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고해성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는 이 고해성사 이 방법을 여러분과 공유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전에 어떤 신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해소에 오면 대부분의 많은 신자분들이 고해를 지난주에 아니면 미사를 빠졌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이렇게 거의 비슷하대요. 그리고 뭐 너무 그냥 다들 성찰 없이 묵상 없이 고해소에 오시거나 아니면 너무 장하게 뭐내 인생을 그냥 1부터 10까지 다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게 고해가 아니라도 넋두리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주 혹시나 여러분들 이미 잘 아시겠지만 한번더 정리하신다 생각하시고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고해를 해야겠다. 또 고해소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준비해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내 생활 안에 내가 얼마나 하느님 말씀의 뜻을 어기고 산게 있나 잘 묵상해서 기록을 합니다. 근데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디까지가 죄고 어디까지가 고해해야 되는지 헷갈릴 때 7죄종이 있는데 이거를 근거로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7가지 7죄종이 있는데 교만, 인색, 분노, 음란, 탐욕, 질투, 나태입니다. 자, 여기에 얼추 거의 우리의 삶이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된다 하면은 잘 기억하셨다가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저도 체크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는 고해소에서 자꾸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잘 이렇게 메모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반성의 기도, 고백의 기도와 통회의 기도를 바치고 고해소에 들어가죠. 일단 나의 죄가 뭐가 있나 잘 메모하시고 성찰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성모님께 맡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모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성모님께 봉헌합니다. 저를 새롭게 해주세요. 성찰하신 후 성모님께 한번더 봉헌하는 과정을 거치시고 그 다음에 고해소에 들어가기 전에 방금 말씀드린 그두 가지 기도, 고백의 기도와 통회의 기도 제 영상이 있으니 혹시 잘 모르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기도를 바치고 이제 신부님께 가서 고해를 합니다. 그 과정이 예식이 거의 고해소 안에 붙어 있죠. 모든 본당에는 거의 있을 거예요. 그 순서대로 하시고 또 장황하게 나열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만의 죄몇번 지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또 단순한 것 같아서 거기에 한두 줄로 이렇게 문구를 넣었습니다. 교만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어떻게 해서 교만한 죄를 몇번 지었습니다. 또 제가 어떻게 해서 무슨 죄를 나태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합니다. 이거는 또 신부님이 그걸 모두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예수님께 고해하는 거잖아요. 이미 성찰을 통해서 제가 충분히 반성을 했고 했다면 거기에서는 고해소에서는 그렇게 간단하게 하셔도 됩니다. 뒤에 또줄서 있는 분도 우리는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서는 보석을 또 정성껏 겸손되이 바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사에 참여하신다면 정말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해소는 천국의 문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구마 기도라고 하니까 여러분 늘 조금 고해소에 가는 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자주 또 고해하시다 보면은 그런 마음이 또 없어지기도 하니까 늘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고 주님과 늘 가까이 가고 나를 정화시키는
구마의 기도까지 효과가 있으므로 꼭 고해성사 자주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도 복음 말씀처럼 내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렇게 이웃에서는 이웃이라고 할수 없죠. 정말 그 넘어, 나라를 넘어, 지구 모든 사람들을 생각해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 착한 사마리아의 인내 자세로 또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미사 꼭 참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